네, 2018년도 하반기 채용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채용 트렌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공정성 강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탈스펙의 약화입니다. 먼저 공정성 강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나이나 성별, 그리고 학벌에 대한 차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과거에는 여성분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텔러 직군에서도 남성분들의 합격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로 보면 30대 분들의 서류 합격률 그리고 면접 합격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35세 워킹맘 분이 수강생으로 들어오고 1차 면접까지 합격하시는 것을 현재 경험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별이나 나이, 또 학벌에 따른 차별이 감소되고 공정성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2018년도 하반기 은행권 채용의 트렌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그 과정 자체에서 AI 면접관의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면접관 도입, 또 면접 과정 자체에서 자기소개서가 아닌 설문지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진행하면서 주관적인 요소나 나이, 성별, 기타 학벌에 따른 차별을 둘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은행권들이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은행권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실제로 결과적으로 강화가 되는 그 결과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다른 하반기 채용의 트렌드는 탈스펙의 약화입니다. 과거에는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탈스펙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지면서 토익이라던가 기타 금융 자격증을 보는 비중이 대부분의 은행권에서 약화가 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공정성이 강화가 되면서 나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은 감소를 시키는 반면 은행권이 서류를 통해서 지원자를 선별해야 되니까 노력의 여하로 주어지는 금융 자격증이나 토익 등의 스펙은 오히려 보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그 탈스펙의 약화 역시 2018년도 하반기 채용의 트렌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탈스펙의 약화는 개별 은행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 따라서 뭐 학점이 높으신 분, 그리고 영어 점수가 좋으신 분, 금융 자격증이 많으신 분, 각각 자신의 그 강화된 역량이 있는 스펙 쪽으로 은행권들의 각각의 채용 기준을 살펴보시면서 유리한 은행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노력이 함께 병행이 되시면 보다 전략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